안녕하세요. 피부사랑 피부럽 TV 피부과 전문의 방수현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날 때 얼굴 중에 어느 곳을 먼저 보게 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눈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의 눈은 인상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 보니 눈매가 처진다든지 눈 주위에 잔주름이 생긴다든지 눈 밑이 퀭해 보인다든지 우리는 눈과 관련된 피부 고민을 항상 가질 수밖에 없겠죠. 눈 주변은 얼굴 중에서 피부가 가장 얇은 곳이다 보니 피부의 노화와 변화가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되는 곳인데요. 눈 주변 잔주름과 꺼짐은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피부 속에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이 변성되고 파괴되어서 자연이 감소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눈가주름이나 눈밑 꺼짐을 없애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족한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 섬유의 탄력을 회복시키면 도움이 되겠죠? 예전에는 이러한 눈 주변 치료로서 콜라겐 재생을 위한 더모톡신, 아이서마지 등을 주로 시술하고 있었는데요. 전부터 가장 많이 추천드렸던 아이서마지는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시술이긴 합니다. 너무 좋은 치료이긴 한데 아무래도 아이서마지는 비용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의 눈가주름 관리를 위해 가성비 시술 조합한 것이 바로 더모톡신 리쥬라나이 아이슈링크 조합입니다. 더모톡신은 그동안 꾸준히 봐주셨던 구독자분들이라면 너무 잘 아시는 치료죠. 진피 속, 피부 속의 콜라겐을 탱탱하게 바꿔줘서 눈 주변의 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리쥬란 아이는 피부결 재생으로 유명한 리쥬란을 눈 주변 치료에 적합한 제형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리쥬란 힐러를 통증 때문에 무섭다고 경험하지 않으셨던 분들 중에서 이 리쥬란 아이를 맞아보시고는 드라마틱한 피부결 잔주름 효과를 보시고 통증의 문제가 아니라며 얼굴 전체에 리쥬란 힐러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더모톡신 리쥬란 아이 조합으로 눈가주름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이슈링크는 슈링크 유니버스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카트리지 중에 눈 주변 피부에 알맞은 깊이의 카트리지 등을 조합해서 시술하게 됩니다. 참고로 아이가 들어간 초음파, 고준파 장비 시술들은 마취크림을 안 발라도 통증도 별로 없다는 꿀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들어간 시술들은 시술 시간이 엄청 빠르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 치료의 조합을 통해서 눈썹이 리프팅되어 눈매 교정 효과가 있고 눈가의 옆쪽에 자리 잡은 잔주름이 개선되고 눈밑이 자글자글 잔주름도 개선이 되면서 눈밑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분들은 눈밑에 지방주머니를 덮고 있는 피부를 탄력있게 만들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눈가주름, 눈밑주름은 사라지고 팽팽한 눈가 피부와 콜라겐 합성으로 탱탱해진 피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성비 좋은 눈가주름, 눈밑주름 치료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피부사랑 피부럽TV 피부과 전문의 방수현이었습니다.